네, 잠시 후에는 올해 하반기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대내외 여건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번 금통위 회의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미 간의 금리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자금도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리 인상에 대한 논쟁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하반기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잠시 후에 열리게 되는데요. 그 전에 미국과 중국 간의 2차 무역 분쟁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 다시 한번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 금통위에서도 이 문제가 네. 검토될 거로 이렇게 그렇죠. 보이고 네. 오늘도 그 긴급 경제대책 회의에서 부총리가 주관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대응 방안 같은 거 이런 것을 아마 협의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사실 그 방송을 통해서. 미중 간 그 통상 마찰 무역 전쟁은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합의라든가 타결이라든가 이런 용어는 좀 신중하게 네,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양국이 이 주도권 싸움, 헤게모니 싸움이고 그다음에 양국이 그 이 무역 구조가 경제 발전 네. 단계가 워낙 그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쵸. 뺏어올 수 있는 게 없다. 관세라든가 달러 약세라든가 뺏어올 수 있는 게 없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측면. 그래서 계속해서 부담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개인 간의 자존심 싸움이고 네. 정적 생명까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일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1차 때는 500억 달러 부분에 실제적으로 340억 달러의 그렇죠. 그 하이텔 텍스 이 관세의 고관세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관세 평균치 대비해서 높은 수준을 하이 데프트 엑스라 이렇게 해서 사실 고관세 부과하는데 그만큼 관세 전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중국 1차로 그 트럼프의 표밭에 해당되는 농업 부분이라든가 제조 부분에 핵심 맞춰서 동일한 규모로 맞대응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경원의 것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제 국내 그 증시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는 2천억 달러의 추가적인 그 관세, 보급관세 부분에서 2개월 유예를 거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예고를 거치기 때문에 유예기간은 그냥 발효가 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특별히 부과되는 게 아니고 그런 반면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요. 중국은 이제 대중 관련해서 무역 수지 흑자 국 아닙니까? 네. 그 이 토털리 합치면 지금 2,340억 달러 되는데 미국이야 중국의 수출이 그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 5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동일하게 이렇게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이냐 그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네. 지금 입장에서 보면 역시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야 될 길은 가야 된다. 타협은 안 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보면 사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하이텔텍스의 추가적인 보복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이렇게 맞대응하는 그 조치가 나오지 않겠나 이것을 그 국제적으로 굉장히 주목한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공정한 언론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외신에서 전해주셨습니다는 건너지 말아야 될 길을 건넨다. 소위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국제금융시장이라든가 또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런 쪽에서 상당히 국제기구들이 주목되고 있다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자의 성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그 금융시장 보면 위험자산 주식은 좀 떨어지고 그렇죠.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달러는 인덱스는 좀 올라가고 네.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죠. 무역마찰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우존스에 해당된다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 정PD께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늘 그 이렇게 아직 안 준비가 안 됐나요?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좀 올라가서 여기 나오죠? 비교적 그 큰 폭으로 올랐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전통화에서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고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20원까지 됐습니다는 네, 추가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문제가 오늘 국내 외환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어제 끝난 경우 네. 1,120원에 끝났죠.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겠다. 이게 환율 문제는 외국 자본의 이탈 문제고 국내 증시의 주가 수준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관심이 된다라고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점점 격화되다 보니까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번 관세 부과는 2천억 달러에 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잠시 후 열릴 금통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한국의 금통이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에 그렇게 중앙은행들이 증계 고민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죠. 됐습니다. 네. 지금 이행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가 예정대로 부과된다면 2천억 달러 해당되기 네.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의 거래 관계, 중국과의 거래 관계 없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그 어떤 경제 관계 정도 여부와 관계 없이 다른 중앙은행들도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됐습니다. 문제는 그렇거든요.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니까 신흥국들이 테이퍼 텐트리 문제가 발생하죠. 네. 그리고 그동안 저금리에서 거품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로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엇박자가 나지 보니까 갈 길을 못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도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출구 전략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뭐냐 자국의 경제권에 관계없이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줘야죠. 이런 때 되게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사실 다른 국가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아직 경제 실물 경제가 본계에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한 2.8% 정도 되는데요. 올해 예상은 한 2.7%까지 나온다는 걸 감안해 볼 때 사실 GDP 갭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디플레 갭이 발생할 정도로 이렇게 실물 경제가 이렇게 본계도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건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내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는 금리를 이제 거꾸로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입장은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되면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수출 비중이 한 25% 내지는 27%, 미국에 대해서는 10에서 13%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 전체 수출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아. 두 국가가 충돌하다 보니까 사실 샌드위치적인 상황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하는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이 증강도 다른 그 중앙은행도 고민이 있습니다는 우리 중앙은행이 더 고민이 크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상태에서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에 계속해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해오고 있었다는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을 왜 올렸을까 이런 상황인데 그만큼 금통위원들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런 과정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과 이렇게 제가 첫지장이 하는 얘기 있습니다는 그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금통위원분들에 대한 금리 인상 조치에 대해서 어떤 특정 목적을 이렇게 결부돼서는 누누이 뭐냐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여건이 따르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금리 기관에 가서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이 금리 인상 문제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지금은 우리 국민들한테 금리 인상 문제, 금리 선 여전히 논쟁이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특히나 올해 하반기에 통화 정책을 추진할 때 선진국의 통화 정책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텐데 현재 선진국 통화 정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네. 앞으로 첫 하반기 이게 금통이니까 네. 단순히 뭐 금리를 동결하다 뭐 이어 뭐 관계없이 더 관심 있는 것은 그럼요. 우리 통화 정책 방향이 그렇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번 회의와 당연히 금리가 동결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금통에서 금리 동결하는 조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반기는 금리 정책이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맞습니다. 이거에 이제 네.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지금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통화정책은 동조화 문제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지금 앞으로 출구전략, 소위 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배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볼 때에는 사실 지금도 우리가 3월 달에 페드가 금리를 올리고 우리 못 쫓아갔고 6월 달에도 페드가 금리를 올리고 우리 못 쫓아간 상태에서 페드가 금리가 이번에 올해 들어가기 전에 금리가 정책금리가 미국의 상당 기준으로 동일한 상태 1.5% 상태에서 미국은 두 차례 정도 이렇게 0.25%포인트 올렸으니까 지금 한미 간의 금리차 정책금리 기준으로 0.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는 사실 금리차라든가 환율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이 역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시장금리가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국내 들어왔던 외국 자본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가니까 환차손까지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 자본이 어쨌거나
이탈하는 문제가 증시에서 발생하고 있다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반기에도 미국 2, 4분기 성장률 5% 이상 가져간다면 또 이미 소위 핵심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차례 정도 더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하는 입장에서 1.5%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가뜩이나 0.5%포인트의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그렇죠. 쫓아가지 못할 때는 이게 1%포인트 정도까지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정책금리가 1.5%입니다. 네. 한미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만약에 쫓아가지 못할 때는 1%니까 3분의 1만큼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미국의 그 출구 전략 방향은 어쨌거나 한국 경제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그 한국은행의 금통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더더구나 ECB도 유럽 그 중앙은행도 12월 달에 양적완화 정책 지금 한 달에 그 300억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요. 이게 종료시키겠다 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출구 전략의 순서상 보면 유동산 공급하는 부분을 줄이면 다음 단계는 정책금리, 소위 기준금리가 인상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양적완화 정책, 울트라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이거 종료시켜야 되지 않느냐. 왜냐, 경쟁국에 해당되는 유럽이라든가 페드가 지금은 전복적으로 그 출구 전략을 이렇게 추진하고 속도가 빠르게 되고 또 같이 동료 의식을 느꼈던 ECB도 출구 전략을 검토하겠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중앙은행도 사실 양적완화 정책을 놓고 조율한다고 보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그 3월 달에 임명했던 연임됐던 그렇다 할 것 같은 출구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아베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베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시켜야 된다는 입장 때문에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압축 성장한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보장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행정부, 아베 총리에는 행정부의 입김을 발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그로다와 아베 간의 갈등이 심한 상태가 향후에 일본의 그 통화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다른 신흥국들도 전부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학과에 관계없이.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사실 이런 그 세계 각국의 그 중앙은행의 정책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외딴섬처럼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고민은 틀림없이 있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특히나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수가 생기고 있고요. 또 하반기 들어서 우리 경제 대외 여건이 많이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대내적으로는 금리를 좀 내려야 되죠. 네. 내려야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미중 간 마찰의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렇죠. 금리는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네. 자금 이탈 관계없이. 그리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관련해서는 뭐 하반기 개선될까? 시청자 여러분 하반기 개선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국제적인 분위기에서 보면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상반기 이때보다는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더 걱정하는 시각이 국제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정학적 위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완충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뭐 그런 것을 중앙의 입장에서 전부 고려하는 건 아닙니다는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에 예상치 못한 테러리스크 부분에 완충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금리는 올리면 안 되겠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제기구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자꾸 침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KDI조치 2.9% 또 오늘 그 한은이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근거가 되는 역시 3분기의 수정전방치를 나눌 거로 보이는데요. 3% 유지냐 2.9% 내려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견해들 보면 3%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경제전망치를 하향 수정하는 상태에서 시청자 여러분 하향 수정 당시 물가도 그렇게 크게 높지 않는 상태라면 사실 금리 인상 문제는 가져가기가 힘든 이런 문제 펀더멘탈 측면의 경제 예측이 나올 거로 이렇게 보는데요. 그게 지금의 우리 국민들은 그 2.9%보다 더 체감적인 그 경기 문제는 더 어렵게 느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문제도 대내 문제를 생각할 때는 금리 인상 문제, 금리에서 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계부채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에어백 장치, 소위 쿠션 장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역시 금리는 통화정책은 긴축보다는 완화 쪽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해서 네. 지금 대내 간에
이 통화정책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이렇게 필요성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뚜렷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금통위원분들이 오늘 하반기 첫 회의 때 고민은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래저래 이번 금통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네, 그렇습니다. 자, 특히나 현 정부는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한국은행도 좀 발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대통령께서도 국정운영 목표의 그 양대 목표를 얘기했던 네. 뭐 일자리 창출이야 결과고 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수단을 선택했던 것이 디맨드 풀 사이드 총생산은 소득 주도고. 그다음에 코스프리의 혁신성장인데요. 혁신성장도 부진하다. 대통령께서도 이걸 좀 이렇게 끌어올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소득 주도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사실 정책을 구안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스텝의 핵심적 기능을 계속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소득 주도의 성장도 이렇게 사실상 뭐냐 이 문제도 포기되지 않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명확한 근거는 있습니다. 소득 주도의 성장이.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하위 부분의 소득을 주도 올리겠다. 하위 부분의 소득을 올리겠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상대 소득 가설이든가 이런 거 보면 잘 사는 사람은 소비 절대기만은 크지만 Y분의 C 소비 성향은 낮거든요. 근데 밑에 계층들은 소비의 절대 금액은 줄인다 하더라도 Y분의 C 소득 대비 소비의 규모는 소비 성향은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 소비 성향이 낮은 부분에 있는 부분보다는 소득 부분이 높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소득을 좀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자, 총수형 먹벌 기여도에 보면은 지금 소비가 한국도 뭐냐면 지금 GDP 대비해서 선진국 수준에 육박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소비 성향이 이렇게 높은 중하위 계층의 소득을 좀 증대시켜서 그다음에 소비를 끌어올리면 경제 성장에 미치는 그 총수형 먹벌 기여도에서 소비의 기여도가 높다 보니까 결국 경제가 성장되는 게 아니냐 하는 논리적 메커니즘은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 여부에 관련해서 논리적 메커니즘은 좋은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걸 뭐냐? 이걸 사실은 증세를 통해서 이렇게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소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뭐냐 하면 경제 주체들이 자유로운 창의와 바탕을 해서 효율성 증대하는 거거든요. 자본주의의 가장 꿈은 효율성 증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내려 법인세 내려 기업들 인센티브 제고에 그다음에 개인들 인센티브 제고에 그것도 효율성이 좋은 사람들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법인세 내려 소득세 내려 이런 제도인데 증세를 통해서 밑에 계층들의 이렇게 소득을 보전한다고 보면 자본주의의 가장 장점에 해당되는 경제 효율성이 높은 데를 세금을 때리고 밑에 계층들을 이렇게 올리겠다 하는 입장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짚어드린 적도 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어떠냐. 금리를 좀 올려서는 안 되겠죠. 네. 안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내려서 저소득층에 이렇게 가계부채 부담이라든가 이런 그 부담을 좀 줄여줘야 똑같은 각도에서 저소득층에 뭐 이자 부담이라든가 줄여드는 것이 뭐냐 하면 소득주도의 성장과 보조를 맞춘다는 측면에서는 거친 맥을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그 국정운영 목표에 해당되는 demand for side의 소득주도 성장을 이렇게 통화정책 측면에서 만약에 보완한다면 금리를 좀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간지원 정책이 통화 정책이 보완될 때 효과가 발휘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간지원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요? 예, 간지원 정책은 네. 뭐냐면 네. 여기 소득주도 성장에 이렇게 크게 메커니즘을 일인 장소에서 네. 일본이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모든 정책을 취했을 때는 네. 사실상 뭐냐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에서 극복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취했던 정책이 일본의 그 간지원 정책이다 해서 네. 사실 간지원 정책은 우리가 케인지원의 균형 재정 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이은행 그룹도 100개 세금을 이렇게 3개 세금을 한다. 그리고 지출도 똑같이 재정 지출을 100으로 한다. 그러면 네. 시청자분께서는 증세도 100하고 100하면 이제 경기를 꺾이는 요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재정 지출을 뭐냐 100으로 하면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죠. 네. 그럼 시청자분께서는 뭐냐 증세에서 100해서 그다음에 재정 지출을 그 100으로 이렇게 할 때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 않느냐, 똑같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증세는 소득에서 한번 꺾여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재정 지출은 100을 그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케인지원의 규정 재정금은 증세를 100하고 지출을 100하면
결과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는 10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균형 재정 수순이거든요. 네. 그러면 일본이 모든 정책 수단을 했는데요. 저 이상 투자하자. 그러면 이경원의 거가 100을 걷어들여서 100만큼 진출하면 정부 입장에서 재정 수지에서는 재정 악화를 시키지 않죠. 왜냐? 그렇죠. 세수가 증대되고 네. 100. 그래서 지출하니까 네. 재정 적자는 심각하지 않죠. 네. 들어오지 않죠. 근데 경기 부양 효과, 경기 부양 효과는 100이 된다. 이게 이제 간전 정책이다. 그런 메커니즘의 이 소득주도 성장도 거기에 이론적으로 바탕이 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이번에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금리를 동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 11월 금리 인상을 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단 네. 그때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긴 네.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사실 저희들이 뭐 한국은행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인천 연선에서 이렇게 배울 때 중앙은행은 뭐냐? 물가 안정이 목표다. 아, 그렇군요. 아, 물가 안정이 목표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은 2012년서부터 물가가 지독히 안정돼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손발을 놓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고용 창출 쪽에 뉴 맨더이터 더블 타겟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상태거든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 작년 11월 달에 우리 경기가 인플레가 높아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경기가 과열되기 위해서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그 직전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관련해서 사실 정부의 대책이 나온 상태에서 자, 부동산 경기 강남 중심 부동산 경기 가계부채 종합대책 나오다 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가계부채도 줄이고 그다음에 사실 일부 부동산이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상태를 보면 부동산 경기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금리 인상 측면이 높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물론 그 내신적인 측면은 뭐겠습니까? 외형상 비치기에는 신문사에서 이렇게 해서 비치기에는 제3자 입장에서 비치기에는 금리 인상 목적이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목적들은 다른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을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목적대로 되지 않을 때는 논란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논란. 자 지금 보겠습니다. 가계부채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하는데요. 오히려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는 중하위계층들이 사실 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가계부채가 높은 상태거든요. 그다음 보니까 뭐냐. 질적으로 악화됐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더 이상 밀어주지 못하니까 자 이자 부담이 증가된 상태였으니까 질적으로 악화된 거죠. 상호저축이라든가 뭔가 해서 풍선 효과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에선 소득주도의 성장을 하는 Y분의 C, 밑에 계층들이 자기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소득주도의 성장과는 충돌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발생하죠. 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모든 정책을 감안해서 굉장히 모든 정책을 감안해서 관련된 사람이 충분히 이렇게 성숙된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때그때 무슨 우리 종합부속자는 종합세제와 관련된 사람만 집중해서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경기 네. 문제라든가 금융종합과세에서 금융인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지 않으니까 결국 뭐냐 하루 만에 좀 이렇게 해서 경제기획부 재정부의 부총리께서도 이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겠다 하는 이런 적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하나에서 세계가 하나가 돌아가는데요. 지금 우리의 이렇게 경제정책을 강구할 때는 관련되어 있는 게 이게 매크로 사이드에 영향을 미치는지 증시 금융 사이드에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또 이전의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와 이런 정책이 서로 연계성이 있는지 네. 소득이 영향 종합적으로 검토한 상 성숙된 측면에서 보다 넓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면 정책을 내놓는 사람은 그만큼 아주 성숙된 정책을 내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네. 그때그때마다 당장 급한 김에 나오다 보니까 정책 간의 그 충돌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소득주도 성장 이런 문제 때문에 충돌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애를 쓰신다. 네. 뭐 담당하신 분이 애를 쓰시는데요. 다른 부처 간의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정책 간의 컨플릭 문제 충돌 문제 때문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하면 뭐냐. 기본에 충실하고 관련된 사람이 충실하고 성숙하게 국민이 알 정도로 성숙하게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이런 쪽으로 해서 정책이 나와야 그 정책이 사실은 그게 지연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책이라는 건 내부 시차가 있고 외부 시차가 있거든요. 내부 시차가 길어질지 모르지만 자 국민들이 아는 정책을 하면 국민이 바짝해서 쉽게 따라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시작이 이렇게 길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특히 금리 인상 논쟁과 함께도 적정금리 논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우는 이 적정금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네. 네. 이 금리 인상 논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금리가 적정금리가 뭐냐. 지금의 정책금리 2.5%가 적정 수준보다 낮다 해서 지금 이제 경제수석을 좀 이렇게 지금
경제 강요에서 훌륭하신 분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많은. 근데 그 특정인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청와대에서 이게 경제정책에 굉장히 입김을 크게 발휘할 수 있었던 분이 가격 변수 금리 가지고 우리 그 정책금리가 기준금리가 적정 쓰면 낫다.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 논쟁이 됐던 거죠. 이런 된 거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적정금리라는 게 뭘까 하면 일반적으로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은 조금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게 다음에 좀 이렇게 벌써 46분이 됐네요. 이 피셔이케이션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MV는 PT에서 양쪽에 전미분 하면 레이셔 개념으로 돼가지고 나오는 그 이런 방식이 있고 네. 그다음에 테일러 준칙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수정된 테일러 준칙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옵티멀 컨트롤을 위해서 중립금리다 해서 333자 목표금리 그건 좀 이렇게 테일러 준칙과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있는데요. 한국에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존 테일러가 테일러 교수가 네. 한국의 적정금리가 1.8%다 하니까 자, 우리가 지금 정책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1.5%죠? 1.5%죠. 네. 그 다음에 전 경제수석이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당시에 1.25%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이론적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책금리가 너무 낮지 않느냐. 그게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가계부채를 늘린다. 오케이? 그러면 뭐냐?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정작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경제생활이거든요. 경제생활이거든요. 뭐 모든 정책이라는 게 경제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테일러 준칙 같은 경우는 미국 학계 내에서도 논쟁이 되고 페드 내에서 거시경제팀에 해당되는 파우버스 모델에서 보면 이 테일러 준칙은 사장된 분의 준칙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한계 보면 그것도 경제 스텝에 해당되는 최고 책임자에 해당되는 이렇게 전 경제수석께서 얘기해서 이게 논란이 빚겼던 백이고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경기도 썩 좋지 않고 물가도 썩 좋지 않은데 올리다 보니까 이게 논쟁이 발생했던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적정금리라는 표현 이런 것이 지금은 이게 세계가 하나일 때 폐쇄경제 체제가 구축된 상태에서 자 정책이 미국이 우리 경기 역학을 한 것이 미국이 올리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체제에서 보면 특정 국가를 산정으로 하는 피셔이케이션 방식, 그다음에 테일러 준칙, 테일러 준칙 이런 방식은 적정금리 산출할 때 바람직스럽죠. 이게 누누한 환경이다. 네. 오히려 지금 미국처럼 자 적정금리라는 걸 산출하지 않고 소위 옵티멀 컨트롤에서 장기적으로 목표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최적중시정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그런 것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금리라는 표현을 잘 안 쓴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 열리는 금통위 위원들 고민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반기 통화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가면 좋을까요? 네, 네. 사실 많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알아본 거죠. 네, 단순히 맞습니다. 금리가 동결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 금리가 동결한다는 것은 뭐 시장에 그만큼 반영되어 있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의 그 국고채 금리 3년짜리가 2% 떨어져서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의 인식은 금리는 동결한다 하는 입장으로 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향후의 방향성이거든요. 자, 지금은 금리가 동결한다라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대외적 측면에서 보면은 금리가 좀 올리더라도 빨리 올려야 되고 네. 이미 역전됐으니까. 예, 예. 대내적으로 보면은 또 내리더라도 빨리 내려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금통위원분들이 아마 오늘 재발했잖아요. 제발 좀 고민하는 흔적을 좀 이렇게 물론 이런 얘기가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겠습니다는 제발 금통위 하기 전에 금통위 혹은 날려서부터 한 시간 만에 땡땡땡 이렇게 두들기지 말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고민이 그만큼 심하다 그만큼 이렇게 되는데요. 모든 면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된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갈등이 이렇게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가 갈등이 됐을 때는 금통위가 단순히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금리 결정에 의하면 자, 이 금리 문제를 놓고 국민들이 갈등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해소, 완전히 해소가 어렵습니다는 어느 정도 해소하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키는 것도 금통위가 금리를 땡땡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이 얼마나 현명하십니까? 다 아시겠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그러면 딱 해서 시장에서 금리가 동결한다 해서 우리 금리저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동결해서 딱 해서 우리 이번 회의는 더 이상 거치지 마십시다. 30분에 땡땡 합시죠. 네. 그게 시장 친화적이다. 시장 친화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국민들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요. 개인적으로 어디 쪽에 틀리냐 하는 네. 측면은 일단 금통위원보다 훨씬 그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긴 하는데요. 그분보다는 국제금리 시장의 경험은 많습니다. 30, 네.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태에서는 결국 이렇게 될 때
자, 모든 국가들이 세계가 하나일 때는 자국의 이익, 국민들을 중시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국에서도 자국의 금리 인상을 이렇게 자국의 국민들을 중시해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어디에 대다수가 분포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하위계층들에 중점을 둬야 된다. 중하위계층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켜야 된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중하위계층들이 지금 상태에서 고민한다면 금리는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대외적으로 보면 아이 금리를 낼 때 당신 뭐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자금 이탈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외환위기 발생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요. 지금 다행스럽게 완충 쿠션 이펙트는 충분히 갖고 있다. 외환보유는 충분했다. 뭐 그게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포실리티 외환 한국의 외환보유가 4천억 달러가 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역시 스왑이라든가 뭔가에서 세컨드 포실리티라든가 뭐니 캐나다 상접정 지역에도 5,300억 달러. 적정 외환 수준은 최강의 캡티언 방식으로 하더라도 3,800억 달러 많기 때문에 지금은 통화 정책에서 어떤 쪽이냐 대내적이다. 그래서 재산 하반기에 빨리 이렇게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도 빨리 그쪽에 맞춰서 자금 이탈 문제를 줄여야 된다 하는 이런 식의 단편적인 금리 인상 결정은 금통위원분들도 안 하시겠죠? 네. 네. 우리 국민들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오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중 간의 2차 무역 분쟁이 시작된 가운데 잠시 후면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대응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